드신 친구들 안녕, hello, 신 friends. 아, 네. 오랜만에 분석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Today I'm going to analyze the pattern for this bag. 어, 그러니까 어, 여기 브라다 라피아백이죠. 작년에 제가 제가 작년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이걸 분석했었죠. 어, Last year I analyzed this one. 근데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새로운 거. And this one is quite similar to the previous one. 어,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약간 형태가 좀더 둥그럽고 그런데 일단 지금 요 이미지는 그그 그 뿌라다의 그 뭐냐 홈페이지에서 오피셜 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I got this image from the uh, official uh, page. 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아랫부분이 이렇게 어, 되어 있더라고요. 어. And this is how it looks like when you hold it up. 그리고 여기 사이즈가 보면은 사이즈가 보면은 높이가 45cm 나고요. And height of the this bag is 45. 그리고 넓이가 51이라고 나와요. 음, 넓이가. And width is 51cm. 그런데 보시다시피 40 오라고 하기엔 넓이보다 높이가 더 높아 보인다는 느낌. As you can see, to say uh, height is 45, width is uh, uh, seems like shorter than the height.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요게, 이렇게돼 있잖아요. 어, 45에 51.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요렇게 가,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가 45고 요렇게가 51인가 I'm estimating maybe this is how they measure the size 어, 요렇지 요로, 않을까 어, 대충 생각해 봅니다 어. 근데 이건 저도 정확히 몰라, 몰라요 어, 저도 그냥 생각해 하는 거기 때문에 and of course I'm, I cannot be uh, 100% sure on this one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하고 어 그래서 패턴을 한번 볼 거면은 일단은 뒷면에서부터 시작하면 쉬울 것 같아요. And to uh, analyze the pattern, I think it would be easier to start from the back. 자 보시면은 일단은 어, 여기 아래는 짧은 뜨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As you can see, this bottom bottom part is made of a single crochet. 짧은 뜨기. 자자. 자, 짧은 싱글 어 짧은 크로셰 싱글뜨기 아예 싱글 크로셰 짧은 뜨기 아, 예, 예. 싱글 크로쉐, 그래서 시작층이 여기고 어, 시작층 여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밑에는 1 2 3 4 5 6 7 8 9 10. 아래가 10층이네요. So 10 rows. 10층. 10층을 떴고 음. 이게 여기서 나오려나? 어 이걸로 보면은 시작한 베이스 사슬의 숫자가 이게 정확하 정확하지가 않아요. 베이스 사슬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열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프로세스율 대충 요런 느낌이면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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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5 seems like 근데 이거는 여기선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위쪽에 기둥 숫자를 세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어 i think it would be easier to count the uh, top uh,

44일 사이, 42. 42. 기둥 숫자는 42 코거든요. So the uh, number of the post is 42 on the body. 음, 그러면은, 여기, 아마도, 그, 여기 10층의 전체 코가, 그니까, 러 40이니까 앞뒤로 하면, 앞뒤로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times 2. So front and back, it'll be big, times 2. 그래서 한84 뭐 정도, plus, minus. So it'll be about a 40, uh, 80, 84 all around. 한 바퀴를 다 돌리면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 10번째, 어, 10층, 10층에 코가 그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84, 84,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마도 80에서 아이씨 죄송합니다 80에서 84 정도 될것 같아요 So on the, the last row for the bottom would be about 82, 84 Something like that 어, 그렇게 어, 될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음~ 일단은 84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Well, I'm gonna put this 84 8 4 as s as, as a. I'm gonna assume 10th rows uh, stitch is 84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이제 84로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시작호가 대략 25라고 생각했잖아요. And base stitch Uh, I estimate d l y count uh, calculated was 25 25니까 25도 이제 그럼 25 곱하기 하면 times 2 is 50 25 곱하기 하면 대략 이제 50이잖아요. 어 그러면 84 So I'm gonna take 50 from, away from 84 그러니까 84에서 50을 빼면은 34잖아요. So it's about uh, 34 그러면은 이게 어, 여기 처음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번 아홉 번의 코 늘림이 있을 거잖아요. And there will be about nine times of a what is it increase? 그러면 나누기 9 하면은 3.7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4라고 할게요. 어, but I don't want the uh, point something, so I'm gonna assume this is four. 그러면 매 층마다 네 코씩. 그러니까 매 층마다 네코씩 이니까 여기서는 So every which means every row increases by 4 그러니까 요, 요 층은 9층은 80 그리고 여기는 76 그리고 예, 여기는 그럼 72가 될 거고 여기는 예, 68이 되고 요거는 어, 64가 되고 어, 요거는

which means i'm starting a uh, first row will be eight a uh, 48 stitches estimate 48코가 된다. 면은 여기서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이 세물잘 못해서 어 uh, i'm not really a mathematical uh, person so 그, <laughs> 자 잠깐만 20으로 해 보자. 자자20 베이스 사슬을 그면은 어자 음, 음, 어. 이거 코너 음. 시장만, 처음 시장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될것 같거든요. 어, 처음 시작은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첫, 첫 처음에. A uh, first row, I think the end of the first row must have uh, three on each side. 그러니까 6이잖아요. 6, 6, 6. So 요걸 빼면 6이니까. So 48 take away 6. 빼기 6은 42. 그럼 요 가운데가 42코가 돼야 되니까 요게 42코가 돼야 되니까 42 나누기 2는 21 21오 마이 거 찾아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되네 또신 똑똑하다 I'm pretty clever don't I 자 21이니까 21 22 23 그러면 23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So So You Start with the base chain of thirty, w e n t y t h r e e 자, 그러니까 아, 헷갈리죠. 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오케이. Okay. 자, 어, 오케이. Okay. So, so base chain 일, 이, 3 4 5 대충 뭐 23으로 시작한다 Very good, you start with uh, 23 uh, uh, chain 그리고 첫 코는 그냥 짧은뜨기는 한 코에 하나씩이겠죠 Obviously, uh, single crochet one on each stitch all around 그런데 코 놓고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uh, but, 그러니까, 근데 양쪽 끝에 코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But as, you, as I've mentioned it previously, you have to do what is it three on each end to go, around, go to the move to the next uh, the other side of the chain 그러면 23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어한 코에 하나씩인데 한 코에 하나씩인데 코 늘림을 네 코씩 이런 식으로 대충 해 주면 되겠죠? something like this and then increase four stitches each row up to on number 10th row 10층에 도달할 때까지 어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10층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 어 여기는 84코 a n d you will end up with the 84. 오케이. Okay. good.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몸통 부분은 아까 대략이었잖아요. 그럼 몸통 부분에 여기는 어떻게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애매해요. 여기가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t h Uh, this part looks very narrow.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여기 사슬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가 된것 같아요. 어, 다만 여기 사슬 부분을 정말 쫑쫑하게 해지 않았을까 처음에 몇 층은. However, I think you need to do uh, this. chain in between uh, the uh, single crochet, I me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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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crochet must be very tight.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좁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은 다른 사진 보면 봐요. 분명히 벌어져 있죠. 음. So, as you see from the other photo, you can see this has a gap in between. 여기 사이가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슬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so therefore pattern from this this part uh, this body parts i same up to uh, this point. 그래서 여기서 하, 그러니까 요거 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22층 22 with single crochet 자. 패턴은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하나. 그냥 이렇게 쭉 끝까지입니다. So this is the pattern goes a double crochet and a chain, double crochet and chain, double crochet and chain. Crochet and chain.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 22층 까지 up to uh, 22nd row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손잡이 부분은 요렇게 음 요런거는 그거 <laughs> 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어 세븐 일곱 기둥 어, 세븐 포스트 이렇게 그거 비워져 있고 아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패턴이잖아요. As you can see, this one goes like uh, the previous rectangular one. 요거 직사각형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 this one went uh, left and right. 근데 요거는 요거는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린 거거든요. And but however, this b a c k goes one direction. 어, 요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귀찮아지죠. 여기서 기둥이 이렇게 가다가 so from this part will be a little annoying. 이렇게 가다가 요까지 온 다음에 when you get to this o t point 요까지 오면 사슬 사슬을 하나 하나 두개한 다음에 빼뜨기를 해야겠죠. You should do one or two uh, chain and then uh, something like what is it uh, uh, slip stitch to complete.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슬을 또 이제 코를 만들어 사슬 하나 둘 해가지고 또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Uh, you should do something like this So is this one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uh, up, Same as next row When you get to this point uh, 빼뜨기 single, uh, What is it? Uh, slip stitch Chain Start again New Something like that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uh, So is next one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두 개. 요런 느낌. 여기도 사슬 두개 하고 요렇게. 요런 느낌. 근데 다음 층부터는 여기서 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는 한길긴뜨기 한 다음에 그냥 한길긴뜨기를 하고 마무리했던 거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This part looks like it's a 어, 허리셋 더블 크 t d o 아, 근데 이것도 더블 크 e t I 할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 사슬로 하셔도 될 t 같아요. 똑같이 어쨌든 끊고 넘어가야 되니까. t u t y o u h a v e o t I I h t t t t t I h o u o u I I I t h h c h a I n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어, o so, this part you count the uh, number of the post and then yeah, I think you could do it yourself. 이런 식으로 어, 이건 직접 만, 만들지 않고서는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사슬로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and this part you should uh, create uh, uh, chains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Make the chain first. 사슬을 만들고 나서 그거 위로, 그러니까 사슬 사슬을 만들고 나서, 그니까 사슬을 사슬을 만들고 나서 그거 위로 어, 짧은 뜨기를 해주는 거겠죠. 두 바퀴, two rows outside 겉에 두 바퀴, 그리고 안쪽에 두 바퀴. and two rows inside 그렇게 하면 일단은 형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고 무늬로 넘어가 볼게요 So now let's move on to the uh, front Front uh, pattern uh, Triangle pattern 요거 삼각형 무늬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 일전에 분석했던 그거랑 같습니다. Basically this one is same as the previous uh, this rectangular one. Uh, uh, I already made the analyze video um, accurate analyze video for this this part s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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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I'm gonna leave a link on the a comment. gonna t e a link to e l e link t e l n t h e link o e i n t h e l i o the link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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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i 다 t the i o i n to e o the link t 시 the link to the link to the l i 다 k to the l n to n to t l o e n to t h i n o e l n t h e l to the i n to i n o h e l to e l i n to n to l o e f t t n o l i h e t t i to t i t h to e i t t o e One direction.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uh, which is from right to left.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죠. 이게 basically the pattern is same, but you finish at this point.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거, 삼각형 시작하는 것도 한길긴뜨기로 시작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And I made a video how to start with, what is it, double crochet uh, post. 이렇게, instead of starting with the uh, chain, chain post, I made a video for this. So, uh, 그래서 그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길긴뜨기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보시면 사슬이 아니죠. As you can see, this is not chain. This is a uh, double crochet post. 그래서 한길긴뜨기로 시작한다. 자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같은 거를 보면은 그층 계단의 숫자가 똑같죠. 어, and number of the stair is is the sam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igh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에잇 Same, right? 그러니까 요건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so, I'll go back to that video and, uh, and give it a go. 그래서 무늬는 음, 앞판의 중앙을, 중심을 잘 잡은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열하나 1 둘, (12) 1 여, (14) 여여1여덟 열아홉 (19) 그러니까 여기서 (19)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7 (18) (18) Something like this 0 (20) (20) (20) (20) (20) (20) 다 무시하고 just ignore everything 그러니까 가장 중앙 어 앞쪽에 가장 중앙에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just try to start this pattern from very front 어, 잠깐만 19가 아니고 어 actually it's here so it'll be 20 19 something like this.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20에서 19돼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앞쪽에 가장 중앙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무늬를 어, 음, 하면 될것같아아 복잡하다. 어 그래요. 그럼 다 했나? 어, I think this is about it. 어, 다 했나? 아아 아. 그거 무늬 시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하고 아홉 번째. So you start the triangle pattern on the ninth row of the body. 그러니까 9층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층인고 9층부터 문의 시작이죠. 9층부터 문의 시작. Start the pattern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우후우 우후. Confusing해. Eh? 일단 실은 두 겹으로 한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떴던, 해봤던 요거, 요거처럼 두 겹으로 해야지 모양이 좀잘 나올 것 같아요. 라피아실 기준입니다. 어, 그런데, 그니까 러 제가 뭐 이미지를 검색해 보다가 다른 분이 그니까 러 상품을 구매하신 블로그에서 올린 걸 봤는데 그 블로그 상 사진은 되게 약간 얄프리해 보여가지고 한 겹으로 뜬 것처럼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건 개인 블로그의 그런 사진이라서 제가 가져오긴 그랬고 그런데 여기 여기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보면은 어 뭐랄까 나름 어 힘이 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어 actually right now i'm um explaining about the uh, uh what is it? I, yeah. materials, uh, types of yarns you using is raffia. 근데 한국에서 보통 사용되는 그 라피아 실이 두께가 이거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기에는 한 겹으로 하기에는 좀안 맞을 것 같고, 약간 1.5배 정도 되면은 될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한좀 만약에 제가 만든다면 두 겹으로 쫑쫑하게 하는 거를 선택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 블로그에서 봤던 그 영상은 그거 저희 그 한국의 기존에 있는 그런 라피아 실 한겹 정도 대보이는 두께 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선택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좀요 요 부분 보면 조금 얇아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한겹 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는 같아요 한겹 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떠보고 느낌으로 어. 오케이. Okay. 그리고 이거 보면은 그 기둥이 어디서 올라가는지 크게 티가 나요. And uh, if you look at this bag, um, it's hard to tell where the uh, uh, end of the end and then the start of the uh, post uh, of each rows. I mean, where the post starts. 그 아, 기둥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상한 거 뜨다만 것 같은 이게 기둥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패턴이 좀 망가졌죠. Uh, you can see these uh, strange stitches some some points. 사슬 기둥은 잘안 보입니다. 여사이 수도 있어요. I cannot really tell uh, where is the chain post is because there's no chains visible. 그래서 사슬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이 수도 있지만. So I cannot see the chains. So it might be on the side.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뜻이네. 뜻신에안 보이는 빼뜨기 기법으로, 그러니까 한길 긴뜨기를 올리는 것을 제가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But uh, I have uploaded uh, invisible post, uh, slip stitch and post on my channel, so you can start. You can raise the post without showing the chains. 그래서. 기둥을 올리지만 한길 긴대기처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올린다면 어디서 올리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올리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서 뒤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긴 하겠죠. So with my invisible p o s t you can uh, pretty uh, basically start any, any place, but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make place it on the backside. 그 뒷면에 보이면 그래도 좀더 티가 덜날것 같으니까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뭐, 어, 이게 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 하면은 어, 지금으로선 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I think uh, this is about it for uh, today. 어,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갑자기 보충 설명 영상을 만들 생각이 들거나 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충 설명 영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음, 길요 And if I think it's necessary I might make a second video oh. uh, to uh, give extra uh, descriptions on this b a g Yeah,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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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 no, no. if necessary. 네, 아무튼 그러면은, 어, 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또 이제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서 얘기해가지고 되게 정신없고 헷갈렸을 텐데, 어, 그래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어, 이해해 주시고요. 어, 지금은 제가 그 자막을 하면서 작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 그래서 그래도 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그, oh, uh, uh, please understand if you guys get confused by my you know bilingual at the same time Korean and English. Uh, some of you might prefer to um, prefer uh, subtitles, but it is takes like um extra four hours just putting the subtitles. So right now I cannot afford to do that, so maybe one day. Mm. 그리고, uh, so if you like the video please drop like and subscribe. 어, 또 다른 가방들이 이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새로운 가방들 한번 또 해볼지도 모릅니다. 어, 기대해 주시고요. 어, so if you guys have a e o please uh, leave a c 어, 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저영상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됩니다. 어. You can support this channel by joining the member. 어. 네, 그러면은 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 재료 구매는 뜨신 네이버 스토어, 뜨신 친구들 안녕. So see you next time, 뜨신 friends. <laughs>